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는 딘딘 씨의 후기였습니다. 네. 약을 들이부으란 얘기 아니고요. 그 뭐 마그네슘이나 오메가나 뭐 전립선 약이나 뭐 이런 먹으면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딘딘 씨가 28살인데 벌써 많이 신경을 쓰는군요. 저는 뭐 뭘 먹질 않습니다. 저는 좀 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고기랑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구구단, 프리스틴, 미키미키, 청하 등 베타니 사랑하는 걸그룹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 오시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고요. 사실상 다 소의 친구들이네요. 예. 베타니에서 준비한 상품 소의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오는 거 아니야? 집 근처 아니야 여기? 소의가 올림픽공원이랑은 다르지 않나? 아, 올림픽공원에서 뭐 해요? 가까워요 그러면. 가까워요? 우리 집 바로 앞이니까.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프로듀서 번호 한 15분? 잠실 쪽 아니에요? 올림픽공원? 가까워요? 세트. 아, 이런 동하고. 1위 커피 계산하시고. 어쩌라고요? 라고 오고 있네요. 응? 어쩌라고요? 아니, 괜찮은데. 소희 씨, 여기를 가는 거죠? 합파 행사하고 뒤에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날 이거 공개방송 직전에 나가는 길을 하는 거죠. 뒤에 것까지 할 뻔했어. 아 진짜? 제가 어디를 가요? 저는 너무 힘들 그냥... 것 같아서. 아 섭외하라고? 누구? 안 나왔던 분들이 프리스틴. 프리스틴. 찾아볼게요. 그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 씨가 쓴 책 예살그살 원하는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베텐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스,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대우, 알바몬, 평택효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뗄감 필요 없다. 아, 지금 라면에 중독된 것 같아서 큰일 났네. 라면 많이 먹었어? 라면을 거의 하루에 두 개씩 먹어. 왜냐면 그 왜? 저녁 중계니까 한국 제갈 형이랑 그 저녁을 먹고 막 4시에 출발하기 너무 빠듯하니까 일단 경기장에 가서 거기 미디어 간단하게? 거기서 라면이 공짜니까 그걸 먹어. 아휴, 그래도 이번에 진짜 IBC가 장난 아니야. 라면도 공짜. 음식이 그렇게 좋았다며? 음식이 그래서 외국 역대 친구들이, 최고. 역대 최고 이번에 여러 개 있어요. 음식을 잘해줬다고? 음식, 잘해야 돼? 친절, 그다음에 뭐 환경 모든 게 최고인데 교통은 조금 교통이 조금 개회식 때는 힘들었고 폐회식 때는 보니까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 나는 그냥 관중 입장에 갔을 때는 진짜 편하던데. 그래? 잘해놨던데. 그러니까 다른 데 못 타고 갔어? 그냥 차를 타고 거기 바깥에 주차장? 주차장에 세워놓고 거기서 셔틀? 보니까 뭐 갈 때도 올 때 뭐 막히지도 않고. 근데 개회식 때는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줄이 처음에 갔더니 한 몇백 미터가 서 있는 거에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추위에 기다리다 했더니 차 한 두 번 이렇게 오니까 빠져버리더라고. 차가 쫙 돼가지고 다 한 번에 실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셔틀이요? 셔틀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셔틀이 그 셔틀 기사들이 이제 처음에 딱 갔더니 IBC 가는 셔틀은 어쨌든 자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0분에 한 대더라고 낮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주 없어요? 그랬더니 기사들이 뭐 많이 복귀해버렸다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낮에는 너무 배차 시간이 조금
길었던 거. 그 외에는 거의 뭐 역사상 이렇게 편한 올림픽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아침 조식 그 장소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밥이 많으니까. 어. 막 되게 허술하게 나온 건 다 그냥 가짜네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에. 미디어랑 선수촌이나 아. 뭐 이런 그냥 그런 데는 다 식사는 또 동일했고. 그 아니, 사진 촬영이 뭐가 됐는지 어디서 먹은 밥을 얘기하면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떠나서 외신에서 극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국가별로 음식 먹는 스타일이 달라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동은 뭐 그러니까, 한라 이게 사실 웃긴 게 보면 접시가 뷔페 접시야 다 일회용으로. 근데 웃긴 게 뷔페에서 뭘 떠왔는지를 이게 결혼식 가가지고. 예를 들면 아, 내가 좀 밥이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밥이랑 샐러드 담고 내가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이 결혼식장 밥이 왜 이래? 하면서 사실 모르지. 그 뷔페에 뭐가 나왔는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 카테고리를 나누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오리엔탈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근데 있었어. 중동까지도 다 나눴다고. 할랄도 있었고. 할랄도 있었다고. 그래서 할랄 맛있는 거. 그 베이징 올림픽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이징부터 갔으니까 베이징 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역대 최고의 시설과 다 준비된 올림픽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내가 갔던 모든 국제대회 중 이번 게 제일 식사랑 다 막 경기장 외신에서 밥이 다 최고였으니까 식사가 맞는 건 당연하죠 한국 건데 아니 식사가 그러니까 딱 보면 각 나라 것들이 종류가 많고 아, 종류를 잘 해놨대요 많이 가봤어 안 가봤고 사실 듣기 나오지 이게 많이 다녀보니까 아 아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소치 같은 데 가면은 고기를 놔둬도 자기네 입맛에 약간 맞게 개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쫙 다 있으니까 이번에 요일마다 좀 약간 바뀌었어 그건 안 바뀌었어 근데 근데 만족도는 끝까지 유지된 거. 그 사람들이 아침 먹으러 완전 밀려든다니까. 아, 그래요? 아침 놓칠 수가 없다는 강박관념들이 있어, 다. 채팅창이야. 근데 왜 라면 먹었냐. 그런데? 그런데? 아, 좋은 지적이에요. 아, 그만큼. 아니, 아, 너무 그게, 맛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얘기를. 왁서구랑 그때 라면 그거 했잖아. 랭킹. 그때 내가 참깨라면이 아, 안 먹어봤다. 라면도 실제로 다 있는 거야, 종류별로? 옷도 있게 이제 많이 들었는데 아, 뒤늦었어! 참깨라면은 안 먹어봤는 안 먹어봐가지고 왁서 그때 아니 참깨라면은 안 먹어봤냐 막 그랬잖아 이번에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았어 참깨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날 나도 참깨만 라면 먹었어 참깨라면도 같이 참깨라면을 하루에 하나씩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도 먹으면서 야 그래도 어, 나도 유명하면서 올림픽 봤어 이번에 참깨라면 먹으면서 뭐야 진짜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아 그래가지고 어제 앞뒤가 어, 맞아 말이야. 나 어제 어제 배팅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참깨라면 먹었다 이거 사와가지고. 역대 최고의 식당인데. 아니 라면에 계란 어? 계란이 아침 못 먹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아 이거 아침 먹을 때 라면 안 먹어. 점심이랑 저녁에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와서 먹고 그렇지 않냐? 맞아. 맛있게 맛있게. 그래요. 그러니까 라면은 아침에 안 먹어요. 아침에 라면 배급이 안 되고. 성주 얘기는 한 90%만 이렇게 진정성을 받아주면 돼. 와 계란블럭이라는 신세계를 만나가지고 그때 왜 왁서구가 무시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 아 참깨라면이란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게 IBC에는 그리고 식당에다가 라면을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해놔가지고 집에서 참깨라면 사발면을 먹는데 집에서 먹으니까 계란이 있었어 그래서 계란 이제 풀어버렸거든 아니 계란 하나 통째로 블럭에다가 아, 네. 너무 맛있어 그래도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 진짜 날개란 말 갑자기 참깨라면 우리 오뚜기가 없나? 잠깐만 오뚜기 저희 방송 안 해요? 네 저 가야 된대요 위원님은 괜찮아요? 어차피 9시 58분까지 잡혀있는 거잖아 왜? 아 이거 아니야 나 지금 라이브 아니잖아 너무 맛있었는데 자 일단 프린스로 갑니다 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46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이번 겨울에 롱패딩이 유행이었잖아요. 흰색 롱패딩은 야간 운전에 사람이 쉽게 식별돼서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김세미님 우연히 배디의 예전 인터뷰를 봤는데요. 즐겨 듣는 음악이 클래식, OST, 뮤지컬 넘버라는 거 보고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지겹게 말씀하시던 수영 말고 또 오래 해온 운동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 올해 운동 그냥 뭐 달리기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PT 뭐 이런 정도
가끔 뭐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운동도 해보고 그 뭐라 그러죠 필라테스 그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달리기랑 자전거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체 운동 위주로. 상체는 조금만 운동해도 좀 너무 불어서 체질에 맞게 운동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6480님, 배디도 맞춤법 틀리면 되게 거슬려 하나요? 안 됐다. 빨리 not a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김현수님, 최근에 형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형님 방송 매일 들으니 닮아가나 봐요. 축하드리고요. 3587님, 형은 졸릴 때랑 안 졸릴 때랑 눈 크기가 같아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4302님, 형 새 신발 샀는데 발 아파요. 호호해주세요. 차단 주시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헬멧을 쓰며 방긋 미소 짓는 김아랑 선수를 보며 설렘 폭발하셨나요? 안경 선배의 영미!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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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하는 걸크러쉬 매력에 심장폭해 당하셨나요? 최다빈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선보일 때마다 트리플 하트 뿜뿜 하셨나요? 올림픽 기간 동안 연인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이제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할 시간. 비참문 열어놨습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는 분, 찌질 연기로는 권혁수보다 한수 위,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배성재가 점심때까지 팽팽 놀다가 2시간 중계하고 온다. 꿀 빨러 갔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셨던데. 사실이잖아요. 뭐가 가짜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 본인이 축구 중계를 점심 먹고 준비한다는 걸 이렇게 티를 냅니까? 저는 아침부터 준비해요. 아,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영상으로 돌아다닐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배성재라는 이름을 쳤어요. 네. 제가 영상 하나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이걸 또 모아가지고 누가 또 만드셨대? 뭘요? 우리 권혁수 님이랑 저랑 땡튜브라고 해주시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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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같이 왜 그러십니까? 아 배성재 관련해서는 박펠레가 손석희다라고 그러시는데 아, 다 가짜, 제가 사실 정리합니다. 네, 이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90%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100%에 가깝게 가짜뉴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박석희라고 보고 있네요. 아, 손석희 선배 이름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최측근이냐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측근 측근에 말을 해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심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서 네. 그냥 헌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우리 손 선배 잘 계시나 모르겠네. 어디 선배입니까? 에? 어디 선배예요? 그냥 뭐... 뭐? 예. 마이크 선배? 아! 요즘 대학에서 강의하시죠? 아, 예, 아 예. 대학 강의 선배. 아, 우리 아, 송 교수님. 그렇군요. 아, MBC 선배 아니냐고. 언제 척 얘기입니까? 아, MBC가 왜 이분을 토해냈는지 이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예. 손 선배가 저 다음에 토해냈군요. 그러면 토해졌군요. 그래요. 자, 전 MBC 출신. 언론인 선배라고 하신 분 있네. 언론인에 들어가나요? 아, 그건 저도 좀 참아. 안경 선배라고. 아, 손석희 안경 선배. 문상! 네. 네. MBC의 손절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들은 여러분 삼가하시고, 저도 잘 안 하는 말들이 올라오네요. 네. 자, 아, 인생 선배. 인생 선배라는. 네, 그 정도 하죠. 남자 선배. 네, 그 정도로 예.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공통점은 인생 선배 하나라고 정리하신 분 있고요. 박펠라가 나간 후, 네. 자, 저는 2주 동안 연기 대결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패배를 권혁수 씨가 인정했다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 예. 아닌데. 제가 되게 부끄러웠는데. 아, 그래요? 잘 하시더라고요, 권혁수 씨가. 여자 연기를 하셨다고요? 어떤 연기였습니까? 그만하죠. 그래요? 아까 영미 영미는 왜 그렇게 째지게 하셔가지고. 원래 우리 안경 선배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좋은 기억을 훼손하고 그래요. 왜요? 영미가 아니에요? 예. 헐 한번 해주세요. 헐!
저의 좋은 기억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그만시키고요. 자, 아무튼 직관도 오셔가지고 사실 그때 좋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낼 생각도 있었는데. 야, 그래도 좀 예. 시간 내서 좀 얼굴 좀 보여주시지. 아, 저는 그러니까요. 그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땄던 그 경기 이렇게 보러 오셔가지고 응원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손 흔드는 걸 봤는데 저도 끝나고 이제 같이 좀 제가 성렬위원 또 고등학교 후배시잖아요. 제가 후배죠. 예. 네. 아, 왜 의정부 출신 해설자는 저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전생에 의정부고와 무슨 잘못된 관계가 있길래 빙송 부대찌개하고 뭐 있어요? 부대찌개 좋아하는데 왜 이럴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따니까 재활성렬위원이 또 너무 좀 마음이 아팠나 봐요.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숙소로 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또 놓고 가기가 그래서 그 은메달 보고 맥주 마신 전 뭐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업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자기는 좋아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제가 성렬위원은 또 중계 중에 울컥하고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네. 근데 뭐 잘했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명경기 아니었습니까? 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모든 운동이 멋있구나 이런 생각 다시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끝나고도 고다이라 네. 뭐 이렇게 다크 하는 것도 멋있었고. 사실 한일 관계 역사상 스포츠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멋있었어요. 뭔가 약간 그 한일 관계에서는 스포츠에서도 좀 긴장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있죠.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아 끝나고 나서 하는 네. 게. 이게 3연속 금메달 도전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긴장이 진짜 얼마큼 됐을까요? 그 부담이나 긴장 같은 게.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안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재활성렬 위원도 이상화 선수한테 연락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해설자가 있는데 괜히 연락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접근 자체를 안 했는데 저희가 계속 피하다가 그 경기 날 들어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이상화 선수. 네. 근데 재활성렬 위원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 놔두고 파이팅! 이러고 저도 그냥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아는 거지. 사실 네. 아는 거죠. 그 마음 선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네. 일단 이상화 선수 뭐야? 그러고 자기가 막 다가오고 그랬는데 왜냐면 안 오니까 인사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고 뭐 이러고 그냥 있으니까. 아 그러면 네. 이상화 선수 앞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거나 부담 안 주려고 하다가 방송 딱 들어가면 빡! 그러는 거야. 아! 하면서 사람 그렇게 변해? 그러니까요. 의정부고에서 뭐 혹시 발성 가르치나요? 네? 하이톤 가르칩니까? 제 특별활동 시간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설부라고. 해설부? 밴드부하고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자, 아무튼 그 떳 창시자가 8년 만에 떳을 실컷 외쳤던 것 같고요. 박펠레도 손흥민한테 연락하지 말자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반대죠. 제가 성경이면 경기를 앞두고 절대 연락하지 않는데. 아, 내일 결승이라며. 네. 너 오늘 선발이니? 너 오늘 선발이야? 선발이야 서브야? 선발이야 서브야? 계속 보내가지고. 아, 형 선발이에요. 꼭 네. 얘기 좀 해줘. 차단됐습니다. 네. 자, 뭐야? 너무 나가시네. 자, 저희 피채촌 PD의 특별 요청인데 재활성렬위원 여기 왔어요? 아니 채팅창이 내가 올라온 거 채팅창에서 특별 요청이 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할 때 헛들헛들 그거를 좀 의정부고 후배로서 해달라고. 네. 그렇게 드리블을 정박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빙상하고 달라요. 정박으로 하면 태클에 나올리죠. 드리블을 하나 둘 스미스가 와서 뭐야? 왼발 오른발 이것도 아니고 뭐야? 그 공 축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예측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오랜만에 얼마나 쌓였나 봅시다. 책인데요. 자, 기경종님. 기씨이시네요. 기성용 선수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네요. 며칠 전 생일이었던 여자 후배한테 축하 톡을 보냈는데 2주째 답장이 없어요. 분명히 읽었다고 일이 사라졌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요. 저도 걱정되네요. 네. 정종 씨가. 네. 이럴 수는 있어요. 음력이 생일이면 이 양력이 보면 한참 뒤에 생일이잖아요. 보통.
그거는 맞아요. 아, 왜 보니까 뭐 저기 그 해외 피파 인스타 피파 그 땡스타 이런 데서 네네. 그 박지성 선수 생일이라고 생일. 막 이렇게 축하 같은 걸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또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 4월쯤이 되게 생일이더라고요. 그런 거. 박문성 의원도 음력이고. 네네. 그걸로 갑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종 씨. 밀당이라고 해볼까요? 밀당입니다, 밀당. 우리끼리? 네, 아. 밀당. 이형서 씨, 지난 설날 사촌들이 저보고 20살 성인된 거 축하한다며 세뱃돈을 두둑히 주었어요. 사실 작년에 20이었는데 그냥 감사하다며 잘 받고 왔네요. 어. 나이도 모르신 거구나. 사실 뭐 그 카운트가 쉽진 않아요, 친척들이 다. 그럼요. 근데 왜 사촌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같은 학년 아닙니까? 나이가 뭐 이게 한... 홀수여야 나보다 위인데 나이가 웬만큼만 아니 원래 나이가 많아도 안 주죠 같은 학년은 잘 안 주죠. 저도 제 조카들이 저보다 나이 많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저는 좀... 큰 집 조카가 그냥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런 경우 많은데 그렇다고 받진 않죠. 아니 뭐 아 그냥 돈의 나이가 어디 있어? 돈의 학렬과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줬으면 끝이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하긴 저도 뭐 그 사촌 누나가 거의 저보다 훨씬 더 어른 느낌인데 몇 번 받았던 것 같긴 하네요. 주면 받아야지 뭔 소리? 돈 많으면 삼촌이라고 주문 있고요. 낙장불입 같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조재훈님 오늘 집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멈췄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자마자 초록불이 됐네요. 이거 운명적인 그린라이트? 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죠. 이정열님 회사에서 컬링 흉내 내다가 바지 찢어졌어요. 뒤에 여직원이 다 봤어요. 아 회사에서 컬링 흉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는데 바지가 찢어졌죠? 보통 그 집에서 그 이 청소기랑 그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뭘로 할까요 보통? 그 걸레 아, 막대기 걸레. 예, 있는 거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바지가 찢어진다는 건 스킵 동작 그 이렇게 다리 쫙 찢고 오면서 싹 릴리즈하는 그건데 그래요 허리 아니고 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혐! 혐! 네. 뭐 저보고 하라고요? 네. 혐! 그렇고요 아 회사가 빙판에 있냐고 하시면 되고 정렬! 극혐! 극혐! 헐! 네. 자 다음은요 6679 탱텐 생록방을 네. 보는데 소혜가 나한테만 유독 환하게 웃어주네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아니고요. 예. 임동민님 조카가 저보고 아빠 냄새 난다며 저리 가래요. 아니 아빠는 그럼 뭐 무슨 문제예요? 속으로 내 모습이 너의 미래다라고 말해줬어요. 이런 건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면상이라고 얘기해야죠. 아니 아빠랑 삼촌을 함께 일타 임동민님. 아니, 세상에 아빠들이 더블 테이크아웃을 해버렸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아빠를 얘기한 게 아니라 냄새. 아 우리 아빠 냄새라고 한 거겠죠. 아빠 냄새 궁금한데. 조카도 성장하면 그런 느낌 날 겁니다. 아 채팅창에 담배 쪘느냐고. 네. 다음은요. 최재형님. 외출할 때 너무 급해서 누나 로션 바르고 갔는데 뭔가 여친과 함께 다니는 느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고요. 특히 그 저도 어렸을 때는 누나 거 좀 쓴 것 같기도 한데. 핸드크림 안 바르시죠? 안 발라요. 저도 안 바르는데 어쩌다가 한번 바르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뭐 과일 향 같은 거 좀 진하게 나잖아요. 네. 네. 채팅창에 제정신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박펠레 자웅동체냐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갈까요? 자, 1877님. 배고파서 독서실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옆자리 여하고가 초콜릿 하나를 건네더군요. 훗, 형님들. 저 먼저 봄날 맞이하겠습니다. 고, 좋습니다. 이 초콜릿이 옛날에 지금 보급인가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보급 물자 같은 거? 시끄러우니까. 네. 조용히 해. 네. 아, 조용히 주운 해.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넘어가죠. 좋은 얘기를 한마디 안 해주시는구나.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벨벳 루키.
참여자 숫자 보소. 레드벨벳. 차가운 나라는 인구수가 많네. 어디가? 차가운 나라. 300명 정도는 기발한 선수 나오는 날짜를 몰라가지고 오늘도 와볼까? 리허설? 내일도 와볼까? 하수들의 리허설. 우리도 리허설하고 이분들도 들어오는 리허설.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아, 깔아서. 저 때문에 다 오신 거죠? 아니 김아랑 선수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물어보더라고. 막 그 못 깔아야 되냐고 주변에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어. 좀 깐 김에 한번 들어와 준 분들. 여러분 모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요. 모레 내가 오전에 일 있으니까 끝내고. 끝내면 될 것 같아. 그 하루를 끝내면 될 것 같아. 오늘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놀라지 마시고 여자 목소리가 아 그래요? 기계음틱하게 나오다 보니까 배송제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박호진님이 보내셨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컬링이 엄청 떴잖아요. 저는 이를 예견하고 지난 12월에 일찌감치 컬링 결승전 티켓을 두 장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가면서 제가 사둔 티켓은 행운의 티켓이 됐죠. 이 소중한 티켓. 아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이 미나 씨랑 보러 가야지. 미나 씨! 이 컬링 결승전, 이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저랑 단둘이요. 진짜요? 아까는 한가하시다더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 내가 진짜 아끼는 이 후배 수정이랑 가야겠다. 여보세요? 수정아, 나랑 내일 그 컬링 결승전 보러 갈래. 엄청 재밌대. 그치? 야, 직관 가자 직관. 그래? 그럼 어떡하지 이거? 나랑 제일 친한 여사친 그 혜미랑 가야 되겠다. 여보세요? 야, 혜미야! 야, 우리 컬링 결승전 그 말이야! 뭐? 야, 말 안 끝났... 그래, 알았어. 그래. 은영이랑 가야 되겠다. 여보세요, 은영아! 바쁘다고? 그럼 그래, 미진이가 있대, 미진이야! 자, 여보세요, 미진아! 그래? 일한다고? 어떡하죠? 하나? 하나는 되겠지. 야, 하나는 안 돼! 알아서 꺼질게. 결국 아무도 저랑 안 간다기에 티켓 한 장 중고로 싸게 내놓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컬링도 졌습니다. 네. 그래도 여자 번호 많다고 부럽다고 하십니까? 네. 인싸네 그러면서 부럽다고 하십니까? 몇 명이요? 너 은영이, 때문에 졌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미진이 하나 뭐. 그러니까요. 혜미. 호진아 엄마 생각은 안 하니?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핵 인싸라고 집관이나 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집관. 기만자의 사연을 잘 들었다고 하신 분. 불효자라고. 진짜 이 정도면 엄마한테 네. 어머니 뭐 이럴 만한데. 그러니까 컬링 결승전이면 이게 정말 이번에 얼마짜리입니까? 네. 아니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말 엄청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네. 컬링 결승전이 폐회식 날 오전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우리나라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사실 그리고 컬링을 잘 몰랐던 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해서 많이 알았는데 야 정말 이건 대단한데. 네. 호진이는 엄마한테도 거절당하는데 생략한 것 같다고. 각색한 것 같다고. 엄마! 꺼줄게요. 너 친구들이랑 가.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슬비 부르자라고 하신 분인데. 네. 이슬비 해설위원. 자, 아무튼, 이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이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월드컵 결승전이나 네. 챔피언스 결승전을 끊어가지고 어렵게 막 해외에서 구해가지고 야야 이번에 가자 아, 됐어 야 이거 월드컵 야 됐다니까 사람이 싫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너무 다이렉트 비유라고 하시면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컬링 이번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올림픽 이번에 통틀어서 최고의 명장면 저는 중에 하나가 한일전, 한일전 그 네. 마지막 드로우샷 싹 안으로 들어올 때 와 못 보겠더라고 정말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정말 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야, 그 안으로 싹 집어넣대 자 아, 아무튼 김소혜 씨도 팽디도 이 결승전 그 준결승전을 보고 결승전 보러 가겠다고 저한테 아~ 막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거 막 자기는 컬링이 오전 경기니까 결승전이 그 새벽에 가서 줄을 서겠다고. 네. 어, 줄 섰대요. 어, 아빠랑 줄 섰대. 못 구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는 방송국이 보통 티켓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주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그 저도 그 내 땅이라고 하는 내 모 땡에서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컬링 관련한 이 티켓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눠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아, 컬링 잘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거 남은 거 없냐고. 컬링이 막 팍 터지니까. 네. 네. 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컬링. 어, 차장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차장이 SBS에 널렸습니다. 네, 정말. 차장 대우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티켓이라는 게 요즘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예. 차범근 감독님도 그때 그 이성화 선수 경기 보러 오고 싶어 하셨는데 뭐 살려고 결국, 해도 뭐 결국 못 해드리고 장문성 형은 또 본인은 쓱 보러 오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잊혔어요. 그리고 아 중계석을 줬어야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중계석을 어떻게 줍니까? 예. 여러분 그 중계석은 AD 카드라고 부른 이번에 그 스켈레톤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났어요. AD 카드가 있어요. 어 됐다. 뭐가 돼? 아 됐잖아. 그 화면이 예. 큰 문제가 났죠. 접촉이 있었나? AD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아 좋아요. 또 이런. AD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할게요. 네. 근데 어 좋아요는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어디서? 어디서 들린 거야?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이게 왜 나온 거야? 아, AD 카드랑 좋아요가 뭐가 나온 거야? 나 지금 너무 익숙한 말이라 그냥 우리 컬링 이거 아 이거 뭐 흉내신 거죠 지금? 아니 뭐 의정부고 무슨 하쿤이 그거야? 잠깐 아 좋아요. 우리 KBS 컬링 중에 얘기하신 거 같은데? 아 나 KBS 컬링 중에 이번에 거의 안 봤는데. 아 좋아요. 참 맥락이 없어 그죠? 날방 즐거우면 되죠? 날방의 대명사. AD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의 살렸고. 네. 그러니까 그 핑디가 티켓을 사서 들어왔어도 중계석으로는 아마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한번 가서 보면 30년 동안 자랑거리라. 저는 아직도 88 올림픽 자기 봤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때 사이클 봤었어요. 사이클? 네. 어, 그건 사이클. 그 공짜표 뿌린 거 본 거 아니에요? 저는 아, 공짜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좀 그 우리의 뭐 좀 아프다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그 사이클이 저희 지역 의정부에서 했었어요. 아, 네. 의정부에 그때 사이클 그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교 학교를 정해서 특정 국가를 응원하게 시켰어요. 맞아요. 제 학교가 그래서 그때 동원됐죠. 제 기억에 네, 헝가리인가 어디를 응원을 그러니까. 해서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헝가리를 기억하는데 헝가리 국가를 배웠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헝가리 이렇게 국기 들면서 헝가리 국가를 되게 조직적이네요. 국가까지 가르쳐서. 네. 어. 사실 이게 좀 그랬죠. 그때는 많이 동원했었어요. 네. 네. 성공을 해야 되니까.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아, 16호. 아. 헝가리 저주는 또 뭡니까? 제가, 제가 뭘 했는데. 제 혼자 간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다 갔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이번에 헝가리가 쇼트트랙에서 또 이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 헝가리 윙크남 그때 태어났냐고. 아, 좀 역지 좀 마세요. 아, 방송 북한 응원단 역할 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닙니다. 아, 근데 참. 이게 자리가 비고, 좀, 그,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전혀 관련 없는 나라끼리 하는 경기 있으면은, 너무 자리가 비어서, 그건 그렇죠. 어, 인근 지역민들이 이제 가서 채우거나 학생들, 뭐, 군인들 채운 경우 있어요. 저는 2002년에, 제가 얘기했죠. 아, 포르투갈전, 뭐. 할 때 저는 말년 휴가 내고 나와서 거리 응원을 했어요. 근데, 부대에다가, 너희들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아. 저희,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부대 싹 나가가지고 지금 미국 폴란드전 보러 갔다고. 야. 우리랑 동시에 했던 거잖아요, 네. 동시에. 그,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걸 누가 보겠어요, 진짜.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막, 네. 그러니까, 야, 어이없게. 그냥 몰라. 모르고, 그냥. 그냥 이제 그거죠. 이제 그때 경쟁이 우리랑 그랬겠지, 미국이니까 그랬겠지. 폴란드 올리사 대배가 꼴르니까 아 올리사 대배 추억의 올리사 대배. 네. 진짜 군인 거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아. 들어가가지고 남들 막 박지성 포르투갈전 막 하는데 야 올리사 대배. 네. 아 한미 동맹은 끈끈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때 미국 지라고 응원한 거예요. 올리사 대회 응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경우의 수를 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모두가 미국 지라고 한 건데 올리사 대회가 꼴로 그때 한 4대 1인가? 미국이 대패했어요. 그리고 반미운동 반미투쟁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 그렇군. 근데 막 위아더 월드가 됐대요 그때. 왜냐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막 포르투갈 퇴장당하고 이런 소식들은 전해져서 전해졌구나. 네. 전해져서 갑자기 어떻게 전화 받았을까? 지금 그러니까 폴란드랑 미국이 경기했는데 갑자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우와! 그게 이제 그 뭐 퇴장당 퇴장당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세 번 정도 그게 울려 퍼졌대요. 첫 번째 퇴장, 두 번째 퇴장 그리고 꼴렀다 그래. 박지성이 꼴렀다 그래가지고 아 채팅창에 폴 미전 결과 지금 알았다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17년 만에? 그러니까. 아, 교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대전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스포 당했다고. 폴 미전 볼라 그랬는데. 아, 폴란드 미국전 다시 보기로. 아껴놓고 감동을 지금 16년 만에 느끼려고 했는데 스포 당했다고. 죄송합니다. 올리사 대회 기억하시죠?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그러니까요. 아, 다운받아놨는데라고. 어? 불법 다운? 저작권 SBS. 자, 아무튼,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또 16년 만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3월에? 아, 3월에. 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SBS가 생중계해 드립니다. 올리사 대배는 없고, 더 무서운 레반도프스키가 있네요. 갑분싸라고. 아, 홍보했더니 갑분싸가 되나요? 자, 아, 동계올림픽에서 결국 2002년까지 왔습니다. 저희 비참 이런 거죠. 우리 박호진님 사연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잊혔어. 자, 홍보 타이밍 잘 잡은 거 보소라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보겠습니다. 아, 6832님. 패럴림픽 반다비 인형탈 모집한다기에 신청하려 했는데 동행 1인이 있어야 한다네요. 인형도 커플만 인정하는 세상 슬퍼요. 어, 진짜요? 어, 그래요? 이게 둘이 다니나? 그건 몰랐네요. 수구랑이랑 같이 다니지도 않... 그 모집하시는 분이 그냥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의외고 채팅창에 더럽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너무한다고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만 그랬던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분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인형은 전우조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웅담 빼러 간다고 하신 분 있는데 반다비가 웅담이 있을까요? 공하나 38님 자취방에 단수가 돼서 머리도 다 뜨고 제대로 못 씻고 출근했어요. 누가 머리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왜 그래요, 머리? 우리라도 물어봐드리고. 아, 그래요. 지금 막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거 이 얘기를 해봤자 아무 감동도 없고 아, 예, 그리고 끝났을 텐데. 그래요. 물어봐드렸습니다. 원래 집에 한 이틀 정도 혼자 있으면 나중에 모든 행동을 할 때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있지 냉장고에? 이러면서 냉장고 문 열고 모든 행동에 다 스스로 말을 하고. 전 안 그러는데요. 아, 진짜요? 왜 그래요?
원래 사람이 오래 혼자 있으면 뭐 할 때 얘기를 한대. 아, 텔레비전 지금 뭐 하지? 캐스터웨이입니까? 캐스터웨이? 왜 혼자 말을 해요? 안 하는데요? 네. 그런가? 채팅창도 나도 안 그러는데? 왜 그래요, 펠레요? 이러고. 우리 집에 네 명하고 같이 사는데 나 혼자 왜 그랬지? 아, 박문성 의원은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혼자 있을 때 뭔가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저 형 결혼하지 않았어? 이틀 동안 혼자 있을 일이 뭐가 있나요? 아, 병원 가보세요, 박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박펠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아빠는 외로워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헤이, 박펠레 피자 시켜줘는 뭐죠? 이건 왜 나온 거죠? 아, 그래요. 다음은요? 안재규님. 술자리 진실게임에서 마지막 키스는? 하고 물어보길래, 어제? 라고. 그래, 나 거짓말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이거는 대충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안 궁금한 거죠. 어제? 어, 그래. 이렇게. 누구랑?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0118님. 아무리 슬프다는 이별 노래를 다시 꽂히는 저희가 문제인지 모르죠. 어, 됐다. 약간 접불이 일어나는 거죠. 와, 정말. 왜요? 안 걷죠. 여러분, 오늘은 리허설입니다. 갓 아랑. 이 보라색 선 밑에 쳐졌잖아. 네. 저걸 위로 올려봐, 책상 위로. 이게 밑으로 안 쳐지게. 최대한. 그러네. 그걸 건들 때마다 화면이 지금. 그거를 밑으로 안 쳐지게, 최대한. 꽂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게 부담이 좀 안 돼. 양쪽에 될 수... 접촉 부분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공대 나오셨어요? 아... 어? 아니 지금 그 김하랑 선수 이거 때문에 요새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이거? 저를 앞에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오늘 리허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리허설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 리허설하기 잘했네. 저 변수를 잘 체크했어. 방문성 때라 다행이다는 뭡니까 지금? SBS 라디오 돈 없냐? 나 오죽했으면 어떻게 섭외 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워. 아 왜 허락도 없이 섭외를 해와가지고. 여러분 그 목요일에 왜 선 섭외해서 후 보고 하는 거야? 땡스타 라이브로 따뜻한 나라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가다랑 때는 여기도 따뜻해질 텐데. 그날 소외도 하잖아. 아, 나 그날 휴가 내길래 나 네이버 검색 1위, 카카오 TV 2위, 그래서 아 김아랑 베비가. 김아랑 대기방인가? 왜 천명을 입학하고 있지? 여러분 이틀 뒤에요, 이틀 뒤. 여기 공지에 올려야 공지 혹시 김아랑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군요. 환영합니다. 이해합니다. 압니다. 저는 관대합니다. 압니다. 여러게요. 배성재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최용철님이 보내셨어요. 두 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친구 집들이를 갔는데요. 친구 커플들까지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단체로 술 게임을 하게 됐죠. 야야야 한다 야야 야 디비디비딤 딥딥딥 디비디비딤 딥딥딥 콕콕치빵 아하야 야 내 여친이 걸렸다 아하야 아야 흑기사가 뭐야 재미없게 야 그러지 말고 야야야 이렇게 하자야 자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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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아하하 야 잠깐 야 마시기 싫으면 야 진실 게임아 진실 게임 야 진실을 얘기하면 야 통과 야 진실 말 못하면
술 마시는 걸로. 야, 콜콜! 어? 어? 야, 그럼 말이야, 야. 야, 나를, 야, 그, 얼마나 사랑해? 야. 아, 왜 답이 없어? 야, 딴 남자 말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어! 아무 말이야, 해봐야! 야, 대답해, 그렇게 어렵냐? 야, 그게 진실. 야, 차라리 술을 마셔! 야! 야! 야, 어디 가! 아, 몰라! 아, 술이나 마셔야지! 마셔라! 술이 들어가! 쭉쭉 안 써! 오겠지! 아, 어쨌건 줄 거야! 말없이 박수를 드립니다. 채팅창에 이 정도 연기는 송강호도 못한다라고 질문이 있고요. 아, 아 눈물 나. 그러니까요. 아, 연극판 가즈아. 정말 한 문장에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고요. 아, 의정부 연극영화과 출신인가요? 해설부래니까요. 네. 아 인정한다고. 지금 일어났다고 하신 분 있어요. 기립박수라고. 아, 권혁수 다시 와서 배워라. 그런 하신 분 있고요. 와 원테이크 다 가네라고. 아니 이 페이지를 이렇게 어, 이 난도 높은 연기를 이거 한 페이지를 다 소화했어요 한 번에. 아 정말 음주 연기는 정말 국내 탑 인정합니다. 아, 채팅창에 처음 보는데 뭐 하시는 분이시죠? 아 버드맨인 줄 원테이크라고 대단합니다. 아 칸문성 네 이라고 보내신 분 있고요. 아 노년의 적성 찾아라고. 자, 아,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동계올림픽에 찌질 연기 추가야라고 있고요. 역시 찌파치노다. 아, 음주 측정 지금 해보면 안 되나요? 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생활 연기의 달인으로 나오자. 아, 홍상수, 박문성 원해. 아, 로버트 드펠레라고. 자, 찌질 연기계 윤성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괴물입니다. 찌질 연기 괴물. 찌괴. 아, 자, 펠민식, 지금, 어, 천사가 이 정도면 정말 쏟아질만 하죠. 부담스러워. 어, 지금 이 커튼콜이 장난 아니네요. 이 정도, 어, 지금 참여자 갑자기 앞에 자리 쓰고 바뀌었어요. 연기 천재, 딱! 아, 찌괴 인정해드리고요. 아, 어렵네요. 아,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이라고. 아, 정말 감탄합니다. 아니, 해설을 이렇게 해보라고, 해설을. 네. 요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 아 천만 시대라고. 네, 참여자 보면서. 자, 아, 이거 더 이상, 뭐, 외람된 질문인데, 이분 상황은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 잠깐만요. 저, 여러분, 아, 이건 아니, 그냥. 계속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펠레를 보시면 됩니다. 펠레의 그라운드. 메시의 그라운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천명 배우. 천만 배우가요? 천명 배우. 아, 천명 요정. 천명 요정입니다. 메소드 무엇? 이라고 질문이 있고요. 자, 아무튼, 어. 저 그냥 스태프들이 예.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만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까? 아. 정말 이걸 직관한 저는 영광이고요. 예. 아, 아무튼. 근데 그 술자리를 박문성 의원과 몇 번 해본 결과, 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어, 비슷하네요. 비슷은 합니다. 비슷은 뭡니까? 네. 자, 아무튼, 인터뷰에서 장난으로, 아, 네, 뭔지 모르겠네. 뭔 얘기야? 네. 아, 비슷은 하다는 말. 비슷은 하다. 틀린 말인가요? 뭔 말이야? 뭔가 이게? 이런 말을 안 쓴 것 같긴 한데, 어색한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이면지 위에 혀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 아, 이 정도면 레전드로 그 아, 땡큐브에 박제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정말 박수 드리고요. 어, 네. 아, 참고로 저희는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아, 왜냐면 음주 조장, 음주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지금 음주 강요가 이제 자꾸 마시라고 그러고 쭉쭉쭉 이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성 의원의 연기가 너무 찰져서 주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오늘의 문자 소개할까요? 아, 그래요? 오늘의 문자 선정해 주시죠. 자, 찌석대라고 오고 있고요. 똣 이퀄 쭉이라고. 의고의 이 한 글자 유행어. 누구 드릴까요? 전 이분 드릴게요. 이영선님 좋을 것 같은데요. 사촌에게 세뱃돈 받은 분. 아, 사촌에게 세뱃돈 받은 분. 아, 저는 이정렬님 드리겠습니다. 컬링 흉내내다가 바지 찢어진 분. 혐! 네, 이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기능성 남성 속옷이 되니까 마음껏 찢으세요. 네. 자, 방송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